네, 시민들의 2015년도 새해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2014년 대전 지역 10대 뉴스에는 어떤 이슈들이 선정됐을까요? 1위는 역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방식 결정이 선정됐는데요. 1위부터 10위까지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 각각의 정책과 사회적 이슈가 골고루 선정됐습니다. 현상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년 올해 대전 지역의 10대 뉴스 1위는 역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방식 결정이 선정됐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던 뉴스거리이기도 했지만 지난 12월 4일 기존 고가 방식을 트램 방식으로 결정하면서 현재까지도 많은 이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대전 방문은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겼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위로 등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의 행보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6.4 지방선거 진행과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서거의회 파행 문제 등 선거와 정치에 관한 이슈가 각각 3, 4, 5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구의회의 경우 전국에서 제일 늦게 개원한 의회이기도 하면서 기초의회 폐지론까지 불러일으키는 등 불명예를 남긴 한 해였습니다. 서구의회 같은 경우는 근석 달간 파행을 겪으면서 주민들의 지탄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권선택 시장 피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장이 검찰에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좀 보여집니다. 6위는 월평동 막권장애 발매소 확장 논란이, 7위에는 사이언스센터 공공성 논란, 8위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등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월평동 막권장애 발매소는 한국마사회의 확장계획 백지화 결정에도 주민들은 폐쇄와 외곽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사업시행 협약서 적법성 문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제 그 화산경마장 그 확장은 계속 큰 논란이었는데요. 어쨌든 주민들의 힘으로 확장은 막았지만 여전히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점하고, 그리고 마사회가 언제든 확장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6위에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불합치 판결로 인해 급물살을 타게 된 선거구 증설 문제와 유니온스퀘어 백지화 사안도 9위와 10위에 각각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전 참여연대가 지난 12월 10일부터 12일 동안 시민단체 활동가와 언론인 등 모두 16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올한해 대전의 가장 큰 이슈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위부터 10위까지 상당수 이슈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CNB 뉴스 현상필입니다.